NFL 입문자라면 마이애미를 응원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당연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격 생산성이 리그에서 독보적 1위입니다. 득점은 거의 평균 37.2점. 와, 37.2점. 2위인 샌프란에 30.7점보다 거의 7점이 앞서는 기록이에요. 야드는 498.7야드, 거의 500야드로 2위인 필라델피아보다 100야드 넘게 많이 가져오고 있고, 러싱야드 181.8야드, 패싱야드 323.8야드. 이번 연도에는 거의 필드 위에서 NFL에서 매든하는 느낌이에요. 수비는 못하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하는 편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세컨데리에 일단 코너백 제일런 램지가 안 돌아왔어요. 제일런 램지에 대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제이비언 하워드도 있고, 세이프티 제본 홀란드. 일단 세컨데리가 좀 탄탄해요. 스타들은 충분히 있어요. 경기 평균 3.5섹, 리그에서 5위입니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잭 실러가 4개, 앤디루 벵긴클이 4개, 크리스천 위킨스가 3.5개, 그렇게 해서 색이 좀 있는 편, 패스러시가 좋다는 얘기죠. 어쨌든 공격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수비도 잘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D라인 좀 약한 줄 알았는데 은근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아, 현재 리그에서 가장 빠른 3명의 선수를 보유 중인 마이애미 돌핀스고요. 제가 그래서 대학 시절 육상 최고 기록들을 모아왔어요. 여기서 3명이면은 데본 에이첸, 타이릭 힐, 그리고 라인 모스터트 선수, 이 3명인데 이 3명이 다 대학 시절 때 육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은 60m, 100m, 200m 이렇게 단거리가 있어요. 선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별로 일단 데본 에이첸 대학 시절 육상 최고 기록 60m는 6.63. 아, 진짜 빠른 겁니다. 6.63. 100m 10.14. 200m 20.20. 이게 다 2022년도에 나온 기록이에요. 60m 6.63, 100m 10.14, 200m 20.20. 데본 에이첸. 아, 진짜. 타이릭 힐 대학 시절 육상 최고 기록도 말씀드립니다. 타이릭 힐, 아니다, 타이릭 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미쳤어요. 다음은 라인 모스터트. 라인 모스터트 대학 시절 육상 최고 기록 60m 6.63, 에이첸이랑 똑같습니다. 100m 10.28, 그리고 200m 20.65예요. 이 세 선수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느린 편인데 그래도 100m가 10.28입니다 다 2014년도에 나온 기록이고요. 마지막 타이릭 힐. 와, 자, 일단 60m 최고 기록은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느려요. 6.64. 나머지 두 명 선수들은 6.63인데 타이릭 힐은 6.64입니다. 이때가 2위였어요. 이 60m 레이스를 뛰었을 때가 2위였는데 3위가 트레본 브로멜 선수예요. 미국에서 톱급 100m 스프린터로 지금 이미 다들 알고 있는 트레본 브로멜 선수가 3위. 이때 타이릭 힐이 2위. 100m가 미쳤습니다. 타이릭 힐 대학 시절 육상 최고 기록 100m가 6.98입니다. 9초대예요. 아니, 9초대? 저희는 뭐 모든 민족이 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그 10초대를 뚫어보려고, 9초대까지 가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데 타이릭 힐 100m 9.98입니다. 대학 시절 때요. 그리고 200m는 20.57. 이건 뭐 다른 선수들보다는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에요. 근데 2013년에 9.98을 뛰었습니다. 아니, 진짜. 타이릭 힐 9.98 뭐야, 100m. 컨디션만 조금만 좋으면 진짜 미국 육상 대표급입니다. 엄청 빨라요. 또 빠른 선수가 한 명 있잖아요. 제일런 와들 선수가 있는데 따로 육상은 안 했지만 그냥 이렇게 넷이서 400m 개주팀 만들어가지고 올림픽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마이애미에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이애미를 현재 입문자라면 응원해야 되는 이유, 다음 이유는 쿼터백인 투아 타고바일로아가 너무 젊어요. 아직 25살입니다. 앞으로도 10년은 거뜬히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들이 나가도 투아는 굳건히 선발 쿼터백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쿼터백이 오랫동안 있는다는 뜻은 사실 그래도 그 폼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쿼터백이 25살. 근데 더 충격인 건 스타 플레이메이커들, 라인 모스터트가 31살인데 이 선수까지 합쳐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6살입니다. 전성기가 35까지? 아, 근데 요즘 뭐 에런 로저스도 40대, 뭐 톰 브레디도 40대 초반까지 뛰었고, 드류 브리스도 40대까지 뛰지 않았나? 드류 브리스도 막 그 정도까지 뛰었고, 되게 쿼터백의 이 수명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면 쿼터백을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NFL에서. 그렇기 때문에 쿼터백의 수명이 늘면서 어쨌든 전성기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패트릭 마홈즈가 당연히 그 10년 계약을 한 이유도 있고, 빅벤도 30대 후반까지 뛴 프랜차이즈 쿼터백들이 은근 많습니다, 최근에. 돌핀스 헤드코치는 괜찮은 편인가요? 누구지? 돌핀스 헤드코치 얘기를 제가
바로 다음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제임스 킴님 오늘 라이브 처음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플로우를 잘 하시세요? 괴짜 감독이 아주 재밌습니다. 마이크 맥대니얼 뭐 작년에 투아한테 뭐 고등학교 필 보니까 테크닉이 진짜 쓰레기였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막 상대팀 선수한테 잘하면 제발 그만하라고 사이드라인에서 막 진심으로 짜증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똑똑하고 제너엔 쪽 트리에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현대 공격 스킴을 일단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제너엔과 같이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맥대니얼이 예일 출신이에요. 뭐 와이드 리시버로 가긴 했지만 스포츠를 엄청 잘한다고 해도 아이비리그 쪽을 선택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성적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전공은 역사학이었어요. 예일 출신은 믿고 봅니다. 대니얼도 감독인데 엄청 젊습니다. 40살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이애미를 응원해야 되는 이유, 남들은 쳐다도 못 보는 역사적인 무패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72년에 17승 무패로 역사를 새로 썼고요. 슈퍼볼에서는 워싱턴을 상대로 이겼는데 이때가 감독 돈 슐라 시대였습니다. 돈 슐라. 돈 슐라는 마이애미에서의 26개 시즌간의 승률 5할을 못 넘긴 적이 단 두 시즌밖에 없습니다. 두 시즌. 아예 슈퍼볼 우승이 없는 팀들이랑은 아주 다르죠. 마이애미는 근본마저 있습니다. 8, 90년대에는 또 덴마리노가 있었고 역사가 깊습니다. 그 후에 2000년대에서 10년대까지는 마이애미가 좀 주춤을 했지만 지금 또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응원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패치는 전승준. 전승을 하면서 슈퍼볼 우승까지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인문각 나왔나요? 인문각 나왔습니다. 진짜 마이애미는 이래서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지금 만약에 입문하는 분이시라면 응원하는 걸 추천을 무조건 해드립니다.